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고품격 시사 예능 토크쇼 서울의 소리에서 첫 시도를 하는 거고요. 특별 편성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첫 시도하는 방송인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앵커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고범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프로 우리 저 지금 우리 이 세 사람이 모이게 된 계기. 우리 네. 오늘 왜 모였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정말 정치 상황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나라꼴이 나라꼴이 말이 아닌 만큼 우리가 이제 진짜 정치를 한번 구박해보자. 정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본격 시사 예능 토크 소통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막 지어낸 것 같은데요? 아니 말하는 게 약간 급조한 티가 나나요? 뒤에 세트부터 지금 네. 아 이거 제가 붙였는데요. 구봉규 소장이랑 같이 약간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붙인 건데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리고 제가 붙이면서 좀 놀란 게 방송하는 중에 떨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잘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지금 아니 재질이 근데 이게 잘 붙지 않는 재질인데 제가 지금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네. 요즘 여러분 근데 근황 어떠신지 한번 근황 토크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나 여성, 청년, 다양한 계층의 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제 그 위원회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슨 위원회예요? 장애인 위원회. 장애인 위원회. 네. 아, 민주당 내 장애인 위원회. 네, 네. 정부 장애인 위원회. 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 저도 이제 눈으로 보기엔 전혀 모르시지만 저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런 물들은 굉장히 쉽게 마실 수 있는데 물병에 담긴 물은 제 오른손이 온전하지 못해서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장애인을 비가시적 장애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촘촘하게 같이 살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아니 그거보다 근황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구봉규 소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봐봤어요.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 면허 땄어요. 드디어 면허 드디어 땄어요. 와, 박수. 아 근데 진짜 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SUV를 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SUV를 타려면은 일종을 따야 되는 줄 알고 덜컥 일종을 신청했다가 네. 네. 아, 한번 떨어지고 막판에 며칠 전에 땄어요. 그래서 결국 일종 따셨나요? 땄어요. 따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윤석열과 더 맞서 싸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쫄딱 망해도 과일 팔러 다닐 수 있겠다. 트럭 뒤에다가 과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아 그리고 또 그런 점이 있죠. 이제 잘하면 이제 그 집회에서 이 나팔차 같은 트럭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네. 시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도로 연수도 못 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이슈는 면허 딴 거고 그리고 뭐 주말은 무조건 집회 나가고 시민분들이랑 맞습니다. 이 청계광장 집회 굉장히 지금 요즘 핫한데 전수현 사님 혹시 청계광장 집회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제 무대에서 이제 발언도 요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당에 소속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형식으로 좀 악의적으로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당에 혹시 누를 끼칠까 봐 발언을 못했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김용민 의원 나왔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그 저는 그거보다 한 달 전에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아마 김용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이제 괜찮으시지 않을까.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있습니다. 저 헌법에 이게 위헌되는 상황이다.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잖아요. 청계광장에서. 그게 헌법에 위헌되는 상황이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헌법에 위헌되는 상황인가요? 법률적으로 봤을 그 때?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도 있지만 국민으로서 직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에게는 이제 헌법상 기본권의 표현의 자유가 네.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듯이 국회의원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은 아닌 거네요, 결국엔. 그건 위헌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제 시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위헌으로 보는 건 정치적 레토릭으로 좀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무리한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더 잘 무서운 게 그 법의 구멍을 피해 나갈 구멍을 아니까 사실은 대형 로펌일수록 잘하는 게 이 법의 구멍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내 고객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형 로펌이거든요. 그 법을 정말 잘 알아서 수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의 구멍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악의적으로 아니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논밭에 뭐 아전 인수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그래서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돈 없는 사람 법 잘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영우에서 그 사례들을 잘 네, 다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법의 논리를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가느냐를 맞아요. 가지고 다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 저도 우영우 재밌게 봤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게 두서없이 갑자기 소개하다가 이상한 얘기로 흐르죠? 이게 컨셉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돼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아 얘기 듣다가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구나. 맞다 맞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아 맞아 우영우도 재밌었지 하면서 우영우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약간 즐기면서 여러분 방송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동네에서 커피숍에서 친구들 모여서 대화하는 게 컨셉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최근에 되게 놀랬던 게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엄청 강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과 원칙이 결국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법꾸라지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의 공정과 상식을 못으로 했으면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로서 아니면 윤석열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기준으로서 법이었던 거지 우리의 기준으로 상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 윤석열은 되게 억울할걸요? 내 상식으로 이게 맞는데 어쩌라고. 지금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전수현 선 기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윤석열한테요? 네. 조금이라도 솔직히 양심 손을 얹고 양심의 기대하셨어요? 손을 얹고 맨 처음에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저한테 봉욱 차장이랑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그 청와대에 올라왔다는 얘기 듣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봉욱 차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법 쪽에서 도는 윤석열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서 뭐 주술에 대한 것도 이미 그렇지만은 뭐 술에 대한 것도 룸사롱 가서 얼마나 술 버릇이 많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나 막 그런 걸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결사반대를 했었죠. 아 문재인 정부 시절을 말씀하시는 이미 그 거예요? 전에 평검사일 때부터 이제 룸사롱 가서 어떻게 이제 술을 안 좋은 술 버릇이 어떻게 안 좋은지 막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법 쪽에서 소문이 있으니까 이게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지? 난 그것도 의문이네. 청와대 안에서 인선에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 이거 방송 녹화 방송이잖아요. 나갈 때쯤 되면 댓글에 뭐가 달릴지 저는 알겠습니다. 어떤 거 달릴 거 예상하세요? 뭐라 달릴 것 같아요? 일단은 언론인 댓글 달릴 것 같고 그리고 누가 강력하게 밀었다 하면서 실명 밑에 막 달릴 것 같은데 대충 압니다. 네. 아니 이거 이제 본격 이 방송에서는 실명도 거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아니, 지나간 아니 이제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를 반성해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말해야 되겠네. 양정철 전 원장님 댓글 달릴 것 같고. 큰일 났다. 내가 어렸을 때 방송 이거였어. 이런 시원한 속시원한 사이가 있죠. 잠깐만 이거 생방 아니니까 여기 잘라주세요. 안돼 그냥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간다. 아 낚였다. 아 너무 웃겨. 어쨌든 뭐 달릴 거면 이미 달렸을 거예요. 이미. 아, 맞아, 그쵸 여러분. 맞아, 맞아, 네. 아니 그 진짜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저는 대통령이 이러면 솔직히 여당 의원들은 좀 제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못하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이어도 근데 먼저 여당은 지금 보면 대통령의 무슨 똥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창기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잡아야 그 안에서 뭔가 직책을 맡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점적으로 모이는 그런 여당 의원들은 다 지금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뭔가 간절하게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어떤 자리에 있고 거기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는 본인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자기네 당의 대통령인 것도 얘기하는 것 내부 총재라고 이준석이 너무 좋은 샘플인 거예요.
이준석이 비판을 하고 이준석 박민영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 때 거의 안에서 내부 총재를 공격을 하고 여기 이준석을 몰아내고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되고 또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너희 이렇게 되면은 6개월 아니면 1년 6개월에 당원권 정지시키고 날려보낼 거야. 이준석이 좋은 샘플이야. 너희 가만히 있어라고 저는 얼음장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공포 정치. 요즘 최근에 보면서 구봉기 소장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받아가지고 생각하면은 전 그게 그냥 정치 속성인 것 같아요. 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눕는다. 이거는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그냥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왜 그러냐면은 그 정치 영역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자리 하려는 거거든요. 다들 계속 이 자리를 이어가고 싶어하고 더 높은 그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높은 자리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저는 기능으로 접근을 하긴 하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인 이상은 게다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기우는 건 당연하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저도 구청장 선거 나갈 때 기성 정치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 저 비판을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개념치 않은 게 그건 뭐 구청장 되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분들 태도 바꾼다 내가 구청장 되면은 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속성을 알아서 그런데 대표적인 게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시절에 비판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보세요. 싹 조용해졌죠. 이거는 정치 권력의 속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당 정치인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이렇게 소리를 어떤 뭐랄까 반대 의견을 낸다? 그거는 자기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목적이면은 조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나 좀 어디 좀 꽂아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판 지금 뭐 북풍몰이하고 막 진짜 무슨 말도 안 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분은 무슨 생각하셨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사관이 아직도 그 일본이 그러니까 전 항상 수업할 때 제가 맨 마지막 파트로 넣는 게 국제평화주의하고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서 항상 수업을 하거든요. 왜요? 모기? 왜요? 때렸다고 치고. 저 때린 거예요 지금? 네. 네. 제가 구봉기 소장님을 때린 게 그 구봉기 소장님 되게 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여서 때렸어요. 제가 때린 건 당연하지 않나요?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니까 때렸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어떻게 때리면 안 되지. 왜요? 폭력은 나쁜 거죠. 왜요? 왜 때리는 게 안 돼? 저는 힘이 센데. 힘이 세니까 약한 애 때리는 게 왜 안 돼요? 안 되지. 힘 세다고 때리면 안 되죠. 아니 그건 나쁜 거죠. 그게 이제 일본 식민주의를 우리가 제가 학생들 이해시키는 방법인데 그때 일본의 논리는 그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나 그 당시에 힘이 센 강대국들은 당연히 제국주의를 만들고 이제 힘을 표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했다. 그럼 제가 얘기한 그거죠. 아, 그럼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때리는 건 당연한 거. 힘이 있다고 해서 때리는 건 당연한 거냐? 그럼 약한 존재는 그걸 맞는 게 당연한 거냐? 그럼 조선이 그렇게 합병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냐?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 항상 때려야 되고 힘이 약한 사람 항상 맞아야 되냐? 저는 이걸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민사가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정복당한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세뇌를 당하면 아 맞아 우리 탓이야 우리 약해서 그랬던 거야. 힘이 약한 사람을 맞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힘 센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한 우리 잘못이다. 우리 스스로 붕괴됐다. 철저히 식민사관에 세뇌된 강대국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에서 점철된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미친놈 같았어요. 나도요. 아니 진짜 약간 정신이 도라이가 아닌가. 난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한 발언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MBC 보도에 그대로 MBC가 그리고 보도하는 것도 사실 대통령실
풀 기자단이 촬영해서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네 고발을 하네 하는데 MBC 풀 기자단이 그 영상 그대로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또 고소 고발을 합니까? 고소 고발을 한다 그랬어요? 네, 고소 고발을 한다고 했죠. 아, 째째하다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언론 탄압인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는 이 MBC 보도에서 대통령이 말한 이 새끼. 이 새끼라는 단어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새끼는 정말 이완용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서 우리나라를 팔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 땡땡은 이완용과 비슷하다. 정진석 씨. 네. 잠깐만 나한테는 실망. 잠깐만. 잠깐만. 나는 절대 실명을 나는 명예의 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깐만 나는 왜, 나는 절대로 정 땡땡이라고 했지. 정 땡땡이라고 했지. 절대 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구본기소 상에서 소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박예슬 아나운서가 동료를 사지로 내몰고 지금 자기는 뒤로 빠졌어. 입니다 지금.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사회 과학적 분석을 했을 때 정진석 씨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근데 정진석 씨 조부가 유명한 친일파라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역시 친일파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3대째 친일파 뭐 피해 솔직하다 뭐 효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이거는 좀 뭉뚱거리여서 좀 결이 안 맞는 비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부모를 가려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어났는데 아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 아씨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딨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분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뭉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아예. 네. 여기는 덜어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강도인 집안에서 태어날 수는 있어.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그 아이한테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친일 집안에서 태어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끔찍한 괴물이 되어야 했나? 근데 이 사람은 끔찍한 괴물이 된 거예요, 진짜로. 더한 괴물이 됐지. 아니, 슈퍼 친일파잖아요. 슈퍼 친일파, 진짜로요. 골수까지. 근데 이게 제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상한 생각을 한다라는 뜻에서 미쳤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건데, 이 논법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쓴 논법대로라면은요, 성폭행범도 정당화가 돼요. 성폭행범도 정당화가 되고. 발언을 듣고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못 들었어요. 바빠가지고. 네. 근데 그 다음날에 난리가 난 걸 보고 페이스북에 적었더라고요. 네. 그 문장 구조를 보면은 논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거쳐서 이 결론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커피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A, B, C, D의 논법을 거쳐가지고 저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5, 6, 7, 8 논리를 거쳐가지고 저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아니 그런 끔찍한 뭐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쳐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보고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사람이 어떤 논법으로 접근을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문장이 정확히 뭐였었죠?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조선은 뭐 약했고 뭐 그래서 일본은 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저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너 왜냐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제 페이북에다 올렸어요. 내가 볼게요. 내가 문장만 올렸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기 있다 바로 있다. 네. 내가 읽어볼게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자 이거를 성폭행으로 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강도질로 해볼게요. 강도질로. 그렇죠. 강도질로 해볼게요. 한번 비유해 주세요. 강도질을 당해서 망한 사람인 거예요.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너무 슬프다. 미안해요. 변호사님이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있는데 망해가지고. 당신은 왜 망했을까? 강도질을 당해서 망한 걸까? 당신은 문을 잠그지 않았고. 그래서 망했다. 강도는 담을 넘은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 패고 싶다 옆에 있으니까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 논리예요. 당신이 왜 성폭행을 당했냐? 치마를 입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사전적 의미로 진짜 미친 사람이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격리되어야 한다. 거의 이런 논법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중대한 자리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빨리 소멸시켜야 된다. 저는 이 생각했었어요. 진짜. 아,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더 놀랬던 게 기자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글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이 이슈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만나서 물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식민사관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는데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딱 카메라 보고 이래요.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하시라고. 국민 여러분 역사 공부 제대로 하세요. 봐. 왜곡하지 말라고. 봐. 미친 사람 맞다니까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논리예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 일 관련돼서 조성희 변호사님. 국민의힘 대변인인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 가지고 얘기 안 나오나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는데도 지금 정진석 부의장은 계속 자기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민사관 오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의원들끼리 내부 이야기가 있었대요. 있었는데도 꿋꿋하게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꼭 윤석열 대통령 정말 끼리끼리 논다. 아, 윤석열 대통령 갔다. 절대 사과 안 하잖아요. 저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그 생각했고 그다음 저는 여기서 또 쟁점 영화 암살 보시면 그 대사가 나와요. 조선과 일본은 전쟁을 대부분 전쟁을 하고 수탈당하고 뭐 마야 잉카 문명도 그렇고 대부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전쟁 한번 안 하고 일본에 그들 넘어갔다 합병했다. 왜?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그들을 갖다 바쳤으니까. 바로 제가 정진석 의원한테 하고 싶어요. 당신 조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전쟁 우리는 전쟁할 의지도 있었고 의병들도 있었지만 당신 조상들이 당신 선조가 당신 아버지가 나라를 그대로 일본에 갖다 바쳤다. 당신이 지금 석고대제를 하고 입을 가만히 닥치고 있어도 지금 그 우리한테 맞아 죽을 판에 지금 이렇게 뭐 역사 공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오만이고 위선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려와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되게 수치죠. 사실 이런 사람이 어떤 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랑 자체가 사실 매우 수치스럽죠. 그래. 여기서 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를 좀 멀리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들리셨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게요. 그리고 무슨 생각 계속했냐면은 우리가 첫 방송이잖아요. 나란히 앉으니까 세 명이 앉을 때 제가 못 봐요 서로. 난 보고 있어. 난 너무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양쪽에 양 끝에 앉은 사람은 고개만 돌리면 두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뒤로 그럼 빠지는 약간, 건데. 약간 이렇게. 약간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사실 테이블을 세 개 넣는 건데 세 개 놓으면은 약간 멀어진단 말이에요. 아, 일단은 그냥 하죠. 이거 안 되겠다. 해요, 떨어지겠다. 해요. 네,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에요. 옹기종기 약간 모였어. 네. 아니 난 전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 감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령 주변에 그 이직한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찍은 분들 계세요? 지인들 중에 두 분? 있어요. 있죠. 윤석열 아니면은 그 뭐지 맨 처음에 안철수 찍었는데 특히 해외 동포 같은 경우는 안철수 찍었다가 사표가 되신 분들이 꽤나 많고 그다음에 이번 찍은 사람은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능력보다는 그 특정한 욕설이나 이미지 때문에 맞아 이미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윤석열은 왠지 순진할 것 같고 맞아 맞아요 뭔가 소탈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뽑았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효과거는 사실 정치 세계 모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무용을 가르치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건 민주당이 무능해서 민주당은 일을 못해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그냥 찍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었던 몇몇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물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사람들 감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도 제가 설득을 마지막에 못한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랑 정말 가까운 분이어가지고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에서 사고가 절대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르신이어가지고 그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지금 얼마나 이럴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아지.
강아지 기르잖아요. 어, 어떻게 맞아요. 어떤 감정이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죠. 나도 쿵이. 어. 우리 뭐야 변호사님은 사랑하는 대상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 예전에 키웠던 콜리도 있고. 어, 어, 콜리 맞아. 멍멍이 댕댕이. 네네네. 댕댕이. 예전에 키웠다는 거는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네네. 어머 콜리야 어. 듣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랑 감정이라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호감이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또 찍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윤석열한테 표를 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쪽팔릴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감정을 물어보셨어요? 아니, 못 물어보지. 그 여론조사를 최근 했더니 다시 시간 되돌린다면은 어. 이재명과 윤석열 누구 찍을 거냐 대부분 다 이제 90% 넘게 이재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최소한 적게 봐도 20-30%는 윤석열 찍었던 사람인데 네, 지금 후회한다는 얘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요즘에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어? 물어보면. 내가 요즘 물어봐요 일부러. 아 나빴다. 왜냐 본인 스스로 찔리라고. 어...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반성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1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번 2번 일찍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국민에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나누고 싶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일찍 나누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치사하잖아요. 국민은 하나인데 그치.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 안에서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반성의 기회는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얘기해요. 집회 나오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요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가 엄청 폭락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시장 엄청 폭락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말하면서 아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거 하나 못 막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때리네 거의. 어, 금리가 지금 거의 이제 8%까지 올라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연말 되면은 진짜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이거 이제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이런 거 하라고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안보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이런 질문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맞는 게 저는 아예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그 어르신이랑 이제 한 자리를 하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어,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쑥 자리를 자꾸 피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짜 어, 얼마나 면이 안 서면은 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슥 자리 피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마음 아프시겠다 저분도. 그러니까 어,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인데 너무 아, 저는 그래서 윤석열한테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한테 느끼는 감정. 못났다. 왜냐하면 저는 못난 지도자 항상 방송 와서 얘기하는 게 못난 지도자는 남 탓을 한다. 어. 이 사람은 항상 뭐 국민 탓 언론 탓, 특히 문재인 탓.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버틸려고 했나 항상 어. 남 탓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검찰 수사의 모든 최종 표적, 뭐 이스타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그 탈북 어미 송환 사건이라 서해 공무원 모든 것들의 최종 표적은 다 문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대통령 된 이유가 검찰총장 시즌2를 찍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외교안보 영역에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유엔의 인권이사회의 이사를 뽑는데 저희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저희를 제치고 방글라데시라든가 몰디바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베트남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키르기스탄이랑 베트남이 저희보다 표가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인권위에 지금까지 인권이사회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직을 했더라고요. 네, 계속 저희가 예, 이사로서의 기능을 다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부터 인권이사회 이사에 그 연임을 못 실패했죠. 아, 이 얘기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 앞에서 하면 또 자리 피하시겠다. 왜 그러냐면은 전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출마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이 출마한 거예요. 출마해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올림픽에서 대표 선수 나간 것처럼 나간 건데 개망신 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전체 8개 국가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4위 안에만 들었으면 무조건 이사가 되는 건데 저희가 5위를 했어요. 123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그래서 진짜. 독일 언론 매체에서 한국에 떨어진 건 매우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언론 매체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 게 예, 저는 맞아요. 생각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외교적으로는 국격이 바닥을 친 적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내 상황이 진짜 바닥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내도 국내인데 국외. 해외에서 지금 진짜 국격이 바닥을 쳐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를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상품이 내수형에 가까울 수 있고 수출형에 가까울 수 있는데 둘 다 아니야. 그냥 이건 대통령이라는 상품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나는 이거를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가 나 너무 암담해. 아니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망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5년 동안 망치게 못 두죠. 이대로 두면은 5년 되기 전에 나라 망해요. 예, 구본기 소장님이 네. 어떻게 지금 5년 안 가게 할 건지 좀 플랜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플랜들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씩 한 계단씩 하나씩. 일단 22일에는 바깥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진짜 어디요? 위력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죠? 오후 5시 청계광장 시청역 나오면 바로 연결됩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촛불집회에 다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민주당 사람이지만 민주당을 제가 규정하자면은요 반자동정당이에요. 반자동정당.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밀고 당기고 뭐 다 해줘야지 그때서야 늦게 시도한 거예요. 부랴부랴 억지로 끌고 가야 돼. 민주당 밀고 끌고 하기 진짜 지지자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은 정말 완전 구구 보수고 아니 근데 보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수도 그러니까 구구 보수라고 제가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그다음에 정의당은 중도. 저는 그 정도 한마디로 정말 진보는 없는 중도 측면에 있는 게 바로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저는 중도 보수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전 보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보수로서 민주당이 자리 잡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라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어. 야, 우리 얼마나 살기 좋아, 그러면. 그럼 좋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왜 플랜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그 얘기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지금 과반 의석 갖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민주당은 언제 움직이냐면요. 민주당은요, 아이덴티티가 몸을 사려요. 몸을 사려. 그래서 그렇지. 동료들 나가가지고 다치면은 손절하잖아. 그래가지고서 막. 그렇지. 야, 너 그거 묻어가지고 오지 마안 돼. 막 이런데. 동료 안 지키기로 유명하잖아. 그렇지. 총 맞고 있으면은 통 더 맞으라고 쏘지. 너는 피투성이 돼서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난 살아야 되지. 난 오늘 방송으로 끝난 것 같다. 굉장히 막 할게요, 이제. 막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어쨌든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은 언제 움직이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움직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겁이 많아가지고서요. 여의도에만 계속 있으면 촛불에 타 죽겠다 생각하면 나와요. 광장에. 그때 그 박근혜 퇴진운동 할 때 광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의원 몇 명이 한번 나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심판받겠다. 큰일 났다. 우리 의원직 더 유지하려면은 광장 나가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시민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나와야 된다? 22일 날 나와야 된다. 혼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인 데려오고 가족 데려오고 다 데리고 올 사람 없다? 강아지라도 안고 와야 돼. 요즘 여러분 진짜 청계광장 오면 강아지 데려오시는 분 그렇게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간식 준비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간식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간식 받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간식 가져가는데 여러분 22일 날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태극기 집회 아시죠?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와 최대집 대표가 함께 드디어 촛불과 연대를 하는 정말 의미가 있는 집회예요. 좌우가 통합되는 집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통합하겠다. 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 딱 하나 있어. 뭐요? 좌우를 통합시켰어. 세상에
세상에 변희재 대표가 서울의 소리에서 나와서 방송을 할 거라고 그 어떤 누가 예상을 했을까? 근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니까 변희재 대표가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쪽팔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굳건히 계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지금 쪽팔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최선의 취향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저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매운 음식 먹으러 가면은 캡사이신 너무 넣어가지고 음식에 장난친 것 같은 데 있어요. 이걸 왜 돈 주고 판다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보수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의 취향을 아득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아, 이 얘기하다가 또 넘어왔네 우리. 역시 우리 방송을 느끼는 감정 얘기하다가 네. 근데 이게 쪽팔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쪽팔리는 얘기를 다시 좀 다시 돌아서 하자면은 첫 번째가 외형적으로 쪽팔려. 외형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외모 평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가지고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제 예전에 그 뭔가 생활경제 어떤 인터뷰 같은 것도 이런 게 할 때 텔레비전 이렇게 공중파 할 때 양복 안 입고 했었어요. 그냥 뭐 어때 티셔츠는 티셔츠가 편한데 막 했었거든요. 나중에 방송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이게 결례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정장을 입어줬어야 됐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그림을 망쳤었던 거예요. 나 좋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리부터 수트 꼭 챙겨 입거든요. 방송 나가거나 이럴 때. 근데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면은요. 자기의 편하다고 바지 그따위로 내려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진짜 제 주위에 정말로 많은 여성 동지들이 윤석열 진짜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풀샷 좀 잡지 말아줘요. 진짜요. 근데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국민들이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매무새가 좋고 그래라는 어떤 그 정도는 갖게 해줘야지 그걸 깡그리 무너뜨리잖아요. 바지 그렇게 내려입고 우리 머리 막 뒤에 새집 쪄가지고 나오고 그러는 거 봐요.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비주얼로도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일하는 거를 보더라도 일하는 것도 형편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단이 결국엔 청와대 이전이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면 맨 처음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뭐 이렇게 도어스태핑 할 때도 이미 다 메이크업이나 다 세팅해서 했을 거고 그런 옷차림의 모습이 생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 이전 비용이 1조 이상이 드는데도 멋진 쌀값에 대해서 2천억 그거 해석해도 못하고 모든 잠재적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왜 굳이 무리하게 이전을 해서 이 모든 사태를 다 얘기한 전 그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해서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집기 새로 산 것도 지금 20억 정도로 드러났어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와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아니 여론이 좋은가요? 국민의힘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창기가 자리를 장애들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서 본인이 뭐 대선 주자나 그런 급이 아닌 한 미움받아봤자 자리 못 얻고 저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철석같이 붙어서 미움받지 않고 뭔가 자리를 얻어내. 그러니까 모든 뭐 야당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그 다음 자리가 보장이 되느냐 공천이라든가 그 다음 뭐 장관이라든가 어떤 자리에 대한 보장에 관심이 있지 진짜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안위나 민생에 관심 있는 건 과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공천권을 국민한테 줘야 돼. 맞아요. 이게 진짜 저는 검찰총장부터 대한민국 미국처럼 네. 검찰총장부터 미국 우리 임명하지만 선출로 하고 판사들도 맞아요. 저희가 선출하고 전 이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한 번씩 해임할 수 있는 투표권도 줘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 소원 기준에 국회의원 4년인데 2년마다 해서 그때 소원을 할 사람은 소원 해버리고 다른 사람 다시 기회 주고 전 그렇게 소원 기준을 확 낮춰서 국회의원들이 좀 긴장하고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 우리 그래서 나왔잖아요. 윤석열 퇴지. 그래서 이게 뭐 헌법 헌법이 위배된다 이딴 말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자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뽑아놨는데 너무 못해서 내려와라. 그렇지. 이게 국민들 뜻이다. 국민들이 소원하는 국민들의 거니까. 국민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위임된 권력을 가져가가지고서
그거를 자기 멋대로 쓰면 그건 지배지. 그렇지. 위임된 권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안 하고 위임받았어. 오케이 끝. 근데, 5년 동안 내 세상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이번에 국감하면서 드러나는 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태도 보면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국민을 대변하라고 뽑아준 자리잖아요. 그럼 적어도 국감은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자리잖아요. 그걸 감사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친정부적이고 나는 국감에 임하는 그 모든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정말 똥밭에 다들 구르고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이번 20대 대선 전에 완전히 분해됐다가 단순히 윤석열이랑 외부 인사 영입해서 지금 소생한 거지 원래는 아예 그냥 다 정말 질의멸렬하게 다 없어져버린 거의 와해됐던 없어져 분해됐던 그런 조직이야.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전 한동훈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총장도 그쪽 윤석열 사단으로 꼽은 데다가 가장 한동훈이 좋은 샘플이잖아요. 봤을 때 뭐 법사위 의원들한테도 그 국정감사 태도를 보세요. 그게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자기가 그거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하고 국민의 대표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위치로 하는 건지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네가 뭘 알아. 나 법무부 장관이야. 어쩌라고. 이런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면서 저는 아 우리 뒤에는 한동훈 있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 라인이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밀어주는 뒷배가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안하무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할까라고 전 국민의힘 보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뒷배가 조금 있다. 사실 민주당한테 좀 답답한 게 좀 더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뒷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 그러니까 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의원들 다 아시지만 최소 지금 20명에서 40명이 지금 검찰에 기소를 당했거나 아니면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지금 전 정부 관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전직 장관들 차관들 다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 아니 민주당 자체를 아예 괴멸시키려는 전폭적인 공격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도 물론 돌봐야 되는 민주당 자체 자기 의원들 자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더 그런 거 같아.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민주당 내에 어떤 고질적 문화가 있는데 동지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또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게 민주당 내에서 동지 안 지키는 문화. 저는 그거를 대선 때 조동현 씨 그 섭외를 하고 나서 정말 왜냐하면 그래. 저 그때 당에 그 선관부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국에 있어 정무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조동현 씨 이렇게 데려왔고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당에서 이 사람 섭외를 해서 데려온 건데 책임 줘야지. 책임을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나머지 분들 아무 말도 안 하신 거. 의원님들이 이게 그래서 지금 온 거 여기 고질병에 그래.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보세요. 안 지키잖아요. 계속 야야 졸로 가 너 때문에 안 돼. 우리까지 다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칼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안 들어와 주는 거야. 똑같이. 왜냐하면은 그리고 싸울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싸워봤자 맞서 싸워봤자 동료가 안 도와주는 거 그렇지. 봤거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랑 지금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가가지고 이미 문화에 익숙해졌어. 내가 경찰 그래 불꽃같이 한번 싸워보자. 나가가지고 막 싸워. 그다가 지쳐 원래 동료면은 잠깐 들어와 야 다음 나야 야,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다쳐서 잘했어 괜찮아. 맞아. 멋있었어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없어 그런 게. 그 다치면 문 닫아 야야야야 또 들어오게. 의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사다리 나고 있는 거고 저 그래서 요즘 제일 그리운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에요. 불꽃 같았던 정치인 진짜. 불꽃 같은 정치인 한번 보고 싶어. 아니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어차피 난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 사람이 악소리를 내고 귀라도 물어 뜯고 죽어야지. 어차피 죽을 거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나는 그래. 죽을 거면 장렬히 싸우다 죽어야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바보들 아니야? 아니지. 본인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키고 싶어서 안 싸우는 거지. 아니 어차피 싸워 죽을 거면 나 같으면 그냥 잔 진짜 이양 물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벌써 사생결단하고 진짜 싸워야 된다니까. 아니 죽을 생각 안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나는 계속 살 거라고. 많은 사람은 그걸 지켜야지.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다. 그 목숨 걸고 싸운다는 사람은 그만큼 지킬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싸운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하나만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런 거 하시고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그렇지. 바꾸고 이 좀 색깔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물론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긴 있는데 그리고 180석이 너무나 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180석에서 진정하게 이제 민주당의 뭐 김대중 노무현 역시 민주당의 진짜 민주주의나 인권을 중시하는 그 중시적 가치 사회적 약자나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당 의원에서 출마한 사람이 사실 180석이 저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민주당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만 당선이 되니까 나는 민주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민주당 가입한 사람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진짜 민주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오직 그 배지 그 자리만을 위해서 총선에 임하고 당선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탄에 이르는 게 아닌가. 자 이제 솔직하게 제가 오늘 정말 궁금했던 걸 두 분께 묻겠어요. 자, 솔직하게 이렇게 또 우리 또 바람 끝에 던지고 자기는 또 실명 안 말하는 거고. 아니야. 이제 아니, 나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두 분께 묻고 싶 네, 전 빠질래요. 오늘 열고 이제 이거 마지막 방송이야. 카메라 꺼. 과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가? 진짜 솔직하게 이거 누구도 말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민주당을 더 잘 알고 겪었던 만큼 지금의 이 실정에서 지금의 민주당 이 169석 이재명 당대표 체제 아무리 권력이 이재명한테 집중이 됐다 한들 과연 민주당 지금에서 이 2년 뒤 총선까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 개혁이 가능하다면 몇 퍼센트 가능하다고 보는 거 솔직하게 진짜 네, 래퍼 보는 줄 래퍼 네. 보는 줄 진짜 너무 사실 궁금해 네 존경하는 구본기 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예측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그 생활경제 영역에서 되게 자주 받아요 금리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원래 변수가 많아가지고서 그런데 그리고 또 개혁이 어느 정도의 개혁인가를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지 그것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시민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요즘 막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내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바꿀 수 있느냐로 하면은 저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답답하다는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요 뭐 지지자분들보다 민주당이 지금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진보적인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거대 공룡 정당인데 정당은 어제의 정당이 다르고 내일의 정당이 달라요. 간판만 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랫폼이니까 정당은 이런 그릇을 생각하고 플라스틱 컵을 생각하면 돼요. 이 컵 안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색깔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라는 컵의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의 색깔은 제가 봤을 땐 되게 둔해요. 지금 거대 공룡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대외적 요인도 저는 사실은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괴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오직 민주당의 영속적인 어떤 존속을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앞에 더 가치가 보다 나은 더 대한민국을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를 한번 백지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노회찬 의원 한 20명 정도 모인 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 거대 양당 체제 있죠. 저는 그렇게 돼요. 제가 민주당을 사실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의 정당이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정당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지 꼭 민주당이어야 돼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움직여야지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지. 민주당을 바꿔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민주당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보면은 민주당을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당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진보적이어야 그렇지. 진보적인 것처럼 네. 보여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수정당이야.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서 조금 정말 멋진 정당 하나가 딱 하나 있어줘가지고 민주당을 땡겨줘야 돼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렇지. 자극을 받을 수 있게.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거리로 나올 때 촛불 들 때는 언제다? 여의도에 있다가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빠져나갔다 이 정도면. 자, 전세명사님 이제 당에 계신 진짜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느꼈던 게 당 안에서 충분히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을 할 시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총선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배지를 달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의 당은 상관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은 맨 처음에 그런 의도로 들어왔어도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자기 목소리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0대 기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민주당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기득권인데 기득권 아닌 척하는 게 역겨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20대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 민주당이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 스스로를 부시겠다는 건가요? 저한테 딱 그러길래 아, 민주당이 지금 거대, 그때는 여당이어서 거대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분명 기득권이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은데 현재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여전히 기득권 타파를 얘기하고 시민들과 동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를 그걸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기득권인데 기득권 타파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되고 이제 기득권 스스로가 기득권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제는 본인이 마치 계속 이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의식으로. 그리고 대선 때 또 느꼈던 게 이재명 후보님은 정말 목이 새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죽도록 대선 그 활동 운동을 하셨는데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 전반에 봤거든요. 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 그 분들, 관계자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 당사자 그렇게 목 터지게 해도 그건 혼자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분명히 당이 어떤 조직적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목에 피가 나도록 했어도 선거에서 그 간소한 차로 전 간소한 차로 졌던 것 같아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서포트가 없었는데. 그건 시민의 기적이었어요. 막판 일주일에 제 미친 밭갈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는 진짜 제가 왜 그렇게 억울했냐면 대선을 지고 내가 얘가 사실 이 서울의 소리 오게 된 배경도 대선이 너무 억울하게 그러니까 져서 그게 너무 맞아요. 난 첫사랑한테 전화했다. 나는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밥사 주느라고 민주당 들어있냐? 진짜 내 너무 억울하다. 아 잠깐만 각성하라. 그러면은 똑같이 질문해볼게요. 안 되겠어. 똑같이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개혁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 왜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개혁을 혼자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초선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내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특히나 3선, 4선 의원, 5선 의원들이 굉장히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0.5초선 의원이라고 굉장히 얼핏 들었던 얘기로는 은근히 가르치려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공부부터 하십시오. 네, 3선, 4선, 5선, 5선 의원님들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처럼 정치를 하신다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방송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 이제 야, 앞으로 다음 방송 없어요. 내 말때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이 녹화 방송을 내보내던가 그럴 수 있어요. 내보내고 끝내던가 우리가 아니면 내보내지 않고 새로 찍던가 지금. 승강기의 당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 지사님이 대표로 되는 걸 보고서 본인도 대선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 뭐 4선 5선을 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도지사 경험만 있던 사람이 대선 후보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탄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에 되게 큰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양보를 했다고 국회의원 자리를 멍 때렸어요. 송영길 전 대표님. 그래서 이제 개항을 양보했다고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인천 개항을 양보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송영길 전 대표처럼 좀 중진이지만 이재명 그 대표님의 좀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리를 이렇게 내주면서 길을 만들어주는 저는 이제 중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님한테 되게 놀랬던 게 이재명 전 당대표한테 자기 지역구를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딱 물러났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중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고 정말 민주당의 지금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꿈꾸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더 잘해줄 것 같은 정치인을 지역구를 물려주고 자기가 물러나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님은 제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보면 봄이 오는 거를 추론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예, 사회과학적 상상력이잖아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제비를 보고 추론을 기본적 추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개딸들. 그렇죠. 개딸들. 그러니까 정치를 기능으로 보는 사람들. 야, 저 사람한테 맡겼는데 일 잘하네? 야, 기초 지하창에서 광역 지하차장 한번 시켜보자. 잘하네? 그렇죠. 야, 대통령 한번 시켜보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도구로서 쓰는 사람들. 이 정치를. 과거의 정치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적 정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헴 신분으로서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헴 나 의원이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정치였고 네. 막 깁스 막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국회의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지역위에 가면은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소비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의 주인은 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10대 친구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회의원이 뭐?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투표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투표를 해주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네? 그럼 나 투표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가치는 굉장히 앞으로 높아질 거예요. 이재명이 제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비고 그 뒤에 오고 있는 게 개딸을 비롯해서 오고 있는 게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생각하는 게 나의 시대가 온다 이건 분명히. 내가 비록 이번 지선에서 컷오프 당했지만 나의 시대는 온다. 생활 정치하는 나의 시대가 온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생활이 진짜 정치가 된다는 게 지금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되게 많이 놀랬던 건 결국에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정치랑 연결되더라고요. 모든 삶의 부분들이. 그거를 명징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명이 제비예요. 그러니까 제비. 봄을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가 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깔때기. 아무튼 저의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개딸이라는 이 바람이 불 때 초심님한테 어떻게 보면 낚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이런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낚인 게 아니고 운명처럼 만난 거예요. 운명처럼. 네. 권위주의는 빠지고 이제 기능론적 네. 측면으로 누가 누가 능력 있게 일 잘하냐 국민을 위해서 아마 그걸로 가고 있는 이재명 그 당대표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원래 공약이었던 당원촌을 바로 만들었죠. 예,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봉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네. 다 지하에 있던 거 지상으로 다 끌어올려서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대통령을 했다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네. 어떤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겠지만 우선은 당대표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아까 그 얘기하다가 갔구나. 뭐 중진들 얘기하다가 네. 중진분들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 제비를 받고 뒤에 봄을 본 거야. 봄을 봤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겨울이
끝납니다. 이 겨울이 끝나요. 제가 기존에 관성에 젖어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네. 저 궁금했던 게 그 여의도의 기성 정치인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여의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의도만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한 재선만 해봐요. 그러면 6년째라고 해볼게요. 지금 4년 하고 2년쯤 됐으니까 6년 동안 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좌진 차 타고 어디 조찬회의 가가지고서 회의하고 또 차 타 가가지고 어디 가서 회의하고 또 차 타가가지고서 점심 먹고 또 차 타가가지고 사진 찍고 어디 차 타고 와가지고 행사 뛰고 차 타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차 타고 와가지고 집에서 자. 이렇게 6년 산다고 해봐요.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들 생활이랑 공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빨려드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적으로라도 자기가 시민들 옆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했을 때 성남시장이면 기초지자체장이거든요. 기초지자체장만 돼도 자기가 그걸 잃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출근을 걸어서 했어요. 걸으면 보잖아. 걸으면 애들 뛰노는 거 보고 유아차 이렇게 다니는 거 그렇죠. 보고 파지 줍는 노인 보고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사람은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의원들이 일가 중에 하나로서 의식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저도 이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일정을 잡기 힘든가요? 이런 일정이라 하면 어떤 일정이 그러니까 거? 진짜 사람 사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죠 시장을 돌아다닌다거나 지하철을 그쵸. 탄다거나 왜냐하면 보좌진들이 대부분 지금은 이제 당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일정 수행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만 해도 그렇고 의원도 이제 보좌관들이 그걸 일정을 다 짜니까 수행팀에서 본인이 일정을 본인 일정도 몰라 그날은 다 보고하는 거야 오늘 이러이러한 일정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할래라고 의사표명을 하셔야 그게 바뀌는 건데 그냥 아 의원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게 관성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본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식. 내가 이 스케줄대로 내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나는 최소한 출퇴근길을 걸어서 가면서 일반 민중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고 문제의식 자체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문제의식은 없고 어떤 의원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그 차 여기 차를 타는 자리가 한 번도 문고리를 잡은 적이 없대. 뭔가 눌러본 적이 없대. 그럼 이렇게 자랑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다 한 번도 뭔가를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 가만히 있고 다 앞에 보좌진 달려가서 엘리베이터 눌러드리고 문 열어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자동차 문도 다 열어드리고 단 한 번도 뭔가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대. 여러분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썩은 거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썩은 새싹들도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문법을 여의도 문법이라고 한다면 여의도에 갇힌 거잖아요. 여의도 문법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빠르게 흡수해요. 되게 빨리 흡수하죠. 되게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제가 뭐 공개 디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국회의원들이 보자고 해가지고 쪼르르 달려올 수 있는 청년들은 이미 보통 청년이 아니다. 보통 청년들은 그 시간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손님 상대하고 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공개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소장이 우리한테 보통 사람 아니라고 했다. 막 보통 사람 아니지. 엄마 카드 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항상 내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잊고 자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이것도 조금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근데 정말 저는 정치라는 게 어떠한 특권의 세력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까워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생활경제는 그러니까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잖아요. 생활경제는 되게 작은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사람으로 봐요. 숫자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관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관료랑 진짜 뒤지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아니 거기 몇 명 안 내쫓겼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10명이라고 해볼게요. 10개의 가족이 해체됐다고 장난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쫓긴 상가 그 상인 10명이 내쫓겼는데 얼마 안 내쫓겼어요. 10명밖에 하길래 10가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사람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가까워야 돼. 이 감정을 읽으려면은 그렇죠. 제가 윤석열한테 느끼는 아 또 감정 얘기하다 그랬구나.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이 나쁜 새끼. 진짜 느끼는 거. 그 어르신들 그 이번에 저소득층 어르신들 공공 일자리 6만 개 날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본 거예요. 숫자로. 그게 27만 원 받아가거든요. 27만 원. 하루 3시간씩 그리고 3일 일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27만 원 가져가는데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그렇죠. 등교 돕거나 등교할 때.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 좀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어르신들이 그런 거 하면은 건강해져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버는 그 27만 원의 의미를 이 윤석열 이 집단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27만 원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키로당 50원이거든요. 5톤을 넘게 주셔야 돼요. 그게 5톤 넘게 줍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파지 여러분 주셔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요. 1kg 줍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1kg가 되려면요. 진짜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주어도 1kg가 안 되는 날도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주워봤으니까요. 어떡해. 그러니까 나 지금 요리받는 거예요. 애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 집단들은. 그리고 더 열받는 게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중첩적이에요. 이거를 보면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면값 올랐죠. 그렇죠. 라면값. 제가 그때 톡톡에 나와서 말했던 것 같은데 식품회사들이 최후에 올리는 게 라면값이에요. 근데 밀가루 가격 올랐다? 아까 제가 제비를 보면은 봄이 온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 추론의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밀가루값 올랐다? 아이고 라면값 올리겠다. 선제적 대응하다. 그러면은 왜 식품 회사들이 최후에 올리느냐면은 라면은 우리 저소득층 그 저소득층들이 끼니를 때우는 품목이라서 그래요. 그 파지 줍는 어르신들 집에 방문했다가 제가 진짜 너무 속상했던 적인데 라면 봉지가 싱크대 옆에 막 쌓여 있는 거야. 어떻게 식사하는지 봤더니 이가 안 좋아서 그걸 라면 죽으로 만들어 먹고 계시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너무나 과분한 대통령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의 그런 마음들을 세세한 마음들을 다 알고 섬세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되게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만만한 대통령으로 너무 편하게 이미지가 구축이 됐고 그걸 또 악마화시켜서 국민의힘의 그런 논리회 문재인이 다 잘못이다는 그 악마 노무현 때의 시즌2였는데 그걸 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무능함으로 사실 무능하지 않았고 외국에서는 저는 해외 나가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재인이 높여놓은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근데 요즘 윤석열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국민의힘 프레임에 무능한 프레임에 국민들이 속아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말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뽑았어야 했지만 윤석열한테 이제 뽑았던 그런 국민들이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치하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국민들이 전 더 이상 좀 바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언론 프레임이 놀아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빛나는 구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떤 특정 프레임으로만 이미지화 시켜서 악마화 시킨 거에 빠져서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기권하신 분도 많고 뭐 심상정 의원이나 아니면은 정말 대안으로 아예 안 하신 분들도 되게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언론의 이런 악마화된 프레임으로서 더 이상 그 어떠한 미래의 희망을 다시 한번 버리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 문재인을 우선은 제2의 노무현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표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통디 PD가 그날보다 지난 때 이준석이 한 말. 이제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고. 국민의힘의 모든 최종 목적은 이재명 죽이기거든요. 막강한 대선주자를 없앰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 보수 집권을 하는 게 목표라면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능력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제1순위 영순이다. 우리가 그런 점은 유념하고 제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른 플레임에 놀아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생활인이었다가 네. 뭐 졸지에 민주진보 진영 핵심에 들어왔잖아요. 요즘 좀 어때요? 저요?
많은 걸 느끼고 있죠.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얼굴에 많은 게 쓰여 있다.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저희가 사실 가장 답답했던 건 언론이 언론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 뛰어든 거였어요.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왜곡되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고 또 진보 맞아.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최소한 진보는 약자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약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진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약자의 기준에 미치는 걸 하고 싶어서 내 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앞으로도 조금 더 찬찬히라도 해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요? 원래 멋있는 사람이야. 몰랐어? 왜 이렇게 멋있어? 아니, 멋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같이 얘기해.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이 꿈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뚜벅뚜벅도 걸어 나가야죠. 그래서 윤석열이 빠르게도 퇴진이 돼야 되고 국힘당이 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대한민국은 절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이 소멸되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국권인선 그런 꿈을 한번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 지고 나서 시민들이 미웠어요. 시민들 제가 너무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다시 그걸 치유했었던 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다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 치유를 다시 받은 게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다시 치유를 받았어요. 네. 기독교 철학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풀이되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아니 뭐야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네. 그때 그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리고 좋은 분들 만나면서 치유가 됐는데 그러니까 상처받은 대상한테 치유받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민분들한테 상처를 받았다가 근래에 집회 나가서 엄청 치유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때 한창 들었던 노래가 그 성시경 형의 연연이라는 노래 있어요. 연연. 연연.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딱 듣는데 마음을 닳게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치유하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민분들 보면서 시민분들한테 상처받았는데 결국 이거 치유하는 것도 시민이고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은 실수했던 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아직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근래에 생각하고 있어요. 전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민의 자정작용이 아닌 뭐요?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능력도 많으시고 의지도 있으신데 문제는 정치는 정말 혼자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도 정말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을 다 적극 지지했던 게 당 안에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을 이끄시는데 굉장히 저는 쉽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를 써야죠.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당신들이 이 개혁에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당신을 볼 수 없다. 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 저는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 혐오스럽다고 여러분 등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정치가 올바로 가도록 정말 좋은 정치인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쁜 정치인들이 아 표심을 가진 유권자가 무섭구나. 그래서 좋은 정치인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등을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방송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테이블은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아 너무 정신없네요. 좌우를 이렇게 하느라고 네,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서 제가 시시각각 피곤해하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네. 전수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분하고 같이 하니까 저도 요즘 좀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는데 좋은 기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어땠어요? 아나운서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도 간만에 조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사실 제가 톡톡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맞아. 오늘 공인 해제? 공인 해제? 사회분이랑 못하시잖아요.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못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저 다음부터는 제가 좀 진행 쪽으로 가고 할 말을 좀 많이 풀어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공인 해제. 네. 좋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방송이 첫 방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시청... 방송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방송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수위가 좀 걱정되네요. 아, 괜찮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네. 자.